바텀 스트라이커 대 리본의 대결. 네. 어, 오늘 캐주얼가 많이 나오네요. 캐주얼 또 나오네요. 세워놨고요. 맞습니다. 자, 저곳에 세워둔다는 것은 미드 전지를 제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리본. 그렇죠. 자, 코사가 좀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구슬만 먹고 빠졌고 드론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체크가 됐죠. 자, 찍었는데 마구 들어옵니다. 네, 리본. 자, 이러면은 백업이다 오고 먼저. 있습니다. TS가 먼저 잡혔네요. 네. 코사가 꽤 뒤쪽까지 물러서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시가 마냥 좋은 시는 아닙니다. 코사 빠져야죠. 네. 맞습니다. 이미 설치는 됐습니다. 어, 리본도 템포가 빨라요. 그리고 언더라인 쪽에 이미 브릿지가 진입한 리본이다 보니까 CTS 다시 리테크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에피나 선수가 뒷각을 잡아내면서 이거를 잡아내야지만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못 잡으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퀀텀 스트라이크는. 자, 에피나 선수가 들어올 때 살짝 제어가 걸리니까 오히려 본대 쪽에 들어와 주는데 아, 들어오는 와중에 다 잘리고 있고 정말 반총! 언더의 본적 두 명입니다. 야, 컨라이크가 네 명째! 와. 컬라이크 언더에프트 2명의 인원을 빠르게 정리해. 백업이 올 때까지 B사이트는 어차피 열어놔도 돼요. 그렇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파이크가 다운됐고요. 스모그샷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2점 네. 생긴 게 상대는 피스톨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차고 쪽도 위치가 파괴되고 TS가 돌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 오, 이거 잃은 거는 조금 아깝네요. 그래. 네. 하나 정도 잃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 박종이. 오, 이거 깎았어 이거. 네, 시각 꽤 오래 잡아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자 이러면 문제는... C사이트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갈라이크 선수가 팬텀을 구해 판 만큼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상대는 전부 다 긴총이에요. 맞아요. 자, 이러면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거든요. 퀀텀 스트라이커즈. 그렇죠. 자리 밀어내고 들어간다면 사이트와 롱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자, 한꺼번에 밀고 들어갑니다. 갈라이크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쪽. 네. 팩터에서 힘들 수가 있는데 빠르게 가야죠, 이거. 네, 이러면 그렇죠. 갈라이크가 하나 더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잡질 못했습니다. 하이프가 1대1. 갈라이크까지. 시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은 상태에. 어? 자, 반을 채놨거든요? 반을 채놨어요.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어, 와! TS! 잡았어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TS! 팬텀도 챙겼어. 그리고 봉쇄까지 해놓고 이러면은 네. 자, 이러면 할만합니다. 자, A탑라인 여기서 막혔지만 네, 그래도 총기를 들고 있는 인원 둘 아닌가요? 아, 근데 코사 계속 방해주네요. 스파이크 설치. 일단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지만 네 적을 표시했다. 찍었습니다. 네, 위치 봤죠? 자, 이러면 우측인 거 알기 때문에 찍어서 들어가겠죠? 예. 퀀텀 스트라이커즈. 자, 나머지 한 명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만나겠는데요, 박종? 아, 근데 박종이 오히려 잡히고 아, 말았습니다. 어, 이런 혼자? 자이브가 3명째 2대1 에피나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패배하게 된다면 너무나 뼈아픈데요, 퀀텀 스트라이커. 자, 그럼 각을 벌릴 수도 없는 게 포탑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아, 처리하다! 처리하다! 이러면 지나가다가 쏘고 빠지면 돼요. 아, 예. 아. 예. 오, 그 와중에 퍼프를 잡았어요. 그래도 네. 리본이 좀 아쉬웠던 게 네. 오, 오 맛있 보였어요. 야, 너무 감이 좋아요. 이걸 저... 감각으로 쏘나요? 자, 근데 이거 알아요. 와, 엘피나 기다리고 신경 조절까지 타이밍이 얇은네요 이거는. 이런 위치 박 됩니다. 자, 그럼 삐로 둔 것도 눈치챘죠. 예, 에피나도 대기 중. 그래 네. 측면에 박종까지 신경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설치는 되는데요. 중요한 B사이트 열린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경 써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차이브가 이 와중에 봉쇄 2킬. 근데 위치가 어! 아! 돈 사이에 당했습니다. 자, 봉쇄 깨졌습니다. 이러면 할 만하다. TS 이러면 할 만하다. 1대1 TS 1대1 어, TS 이걸 안 본다. 이걸 안 보면 여기다. 이걸 안 보면 여기다. 여기서 와! TS 해체 이후에 오퍼까지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 이거 그냥 진 게 아니고요. 봉쇄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원팀이 난다면? 난다면. 와, 에피나가 어림도 없다. 쉽게 당해주지 않아. 위치 알고 있으면 박종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까지 깔끔하네요. 예. 사실 이거 사냥꾼의 분노를 쓸 거라는 걸 예상을 했죠. 퀀텀 스트라이커가 전진해서 대기 중. 아, 이미 1킬, 2킬. 그리고 코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와, 막힙니다. 코사와 TS 둘이서 A사이트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아까 전에 실패했던 베이팅이 이거였어요. 사실 그렇죠. TS가 오퍼를 그렇게 비한 총기 구성입니다. 졌을 네. 때 또 크레드가 꼬일 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불독을 바이한 상태의 직선주가 갔어요. 이거는 감정이 파기된 총기를 구입했던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마 교원이 죽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A 사이트와 C 사이트는 이제 못 들어가고요. 네. 무조건 여기야. C 차고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건. 그렇죠. 방어가 아, 손실, 3손실. 자, 만약에 한두 명 선수를 끊으면서 돌리는 판단을 한다면 그게 최고 베스트인데 그냥 당할 선수들이 아닙니다. 콘터 스트라이커즈. 맞습니다. 자, 박종이 차고지 쪽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부러 오픈 형식으로 보고 연결부로 들어가는 건 인원만 끊겠다. 에피나에게 사이트를 내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리본 팀 지금 C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들어갈 때 차고 라인에서도 각이 나오고요. CT 라인에서도 각 나옵니다. 감옥 봤어요. 찍혔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에피나가 끊어낼 수가 있었죠. 박종이 백업이 왔습니다, 이미. 자, 지금 각이 너무 많아요. 차고에서 나올 것 같고 예. 백사이트도 봐야 됩니다. 자, 나오면 그대로 잡히죠. 양각이에요, 양각이에요. 에피나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 마무리되죠, 이거. 아, 무결점 플레이 써야죠. 아, 드론 날라왔다. 있다. 근데 못 봤어요, TS. 네. 이러면 롱사운드 왔죠? 빠지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Z 방난 잡혔어요. 큰일 났습니다, 리본. 진짜 큰일 났는데요. 자, 이럼 Z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엔트리 쓸 요원이 없거든요? 예, C사이트 쪽에서도 교전이 살짝 있었고 자, 이러면 체력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보기가 꽤 어려운데요? 네. 자, 이럼 브리치와 연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킬조이 가야 되는데 네. 자, 이거는 뭉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리본. 버징 또 A로 보고 있고 붙였어요. 자, 살짝 보였었는데 들어가지 못했고 자 그래도 이거를 연결부로 해야 되는데 코사가 잡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요. 자 그럼 네. 피사이트 교환이 꽤 됐는데 그래도 2대3 저리 비켜. 카메라까지 달았고요. 네 봤어요. 도망칠 곳은 없다. 사냥꾼의 분노를 일단 견제 넣고 있는 하이프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사 잡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진강탈 어떻게 한번 TS를 밀어내고 가던지. 네. 너무 까다로운데 D가 잡혔습니다. 양각이야, 이러면 동시에 양각. 들어가요. 네. 그냥 갈 수 없다. 지진강타로 쓰자. 지진강타라도 그냥 지금 쓰면 지금 안 쓰면 모두 써야 돼요 지금. 그쵸. 아 이러면 편한. 괜찮아요. 이러면 저도 마음 편해요. 브리치 잡았어요. 잡았어요. 뚫어냈습니다. 그쵸. 자 로봇 내 친구 로봇. 지금만큼은요 인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TS가 잡혔고 자 소리 들립니다. 이러면 찍혔어요. 네, 위치 들켰고 바로 떡인 떡인데 아 포탑이 일을 안 해요 연막 때문에.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와 1대1 에피나 파이프 1대1입니다 자 스파이크 일로 먹고 자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먹고 잡힙니다. 아! 이러면은 그나마 숨 돌릴 수 있어요. 지금 다 잡겠다. 아 이거는 연막 실수 약간 TS 네 막혔어요. 자 들어오면 아 나도 들고 있는데 갈라이크가 정리하고요. 이러면 정리입니다. 방란이 돌면서 다 정리해줘야 되는데 아 이러면 템포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네. 지금 연결부가 다 먹혔거든요. A사이트 이러면 총기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방란이 뒤쪽에서 그래도 하나 끊어냈습니다. 2대 3 체력은 많이 깎아놨어요. 그래도 퍼플 자 이러면 총기도 다 뺏겼다 보니까 사실상 총기 다 든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네 자 박난 아 제가 됐고 1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거 박난이 여기서 예 소리 내고 야 박종 자 1대1이었지만 그래도 퍼플이 마무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차고를 뚫어낸다면 사실 C 사이트로 가는 건 거의 확정입니다. 맞습니다. 스나이커즈 들어오면 야 박난 어 충분히 하죠. 이건 두 명 예.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네. 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잡아냈습니다. 에피나가 총까지 챙겼고요. 이러면 어 근데 이거 반응 못하나요? 예. 와 빠르게 두 명 꼬이지 않았나요? 반응 꼬였어요. 와 자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2대2 다행인 거는 박나니 두 명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사이트 백사이트에 남을 게 아니면 빠져라라는 건데 지금 영리하게 지금 킬조이 돌았어요. 이거 함정 안 부셔도 되죠? 기다리기만 해도 돼요. 그렇죠. 이러면은 리테크가 아! 코사에게 당했습니다.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너무 궁금하면 천국 가요. 급했어요. 그래도 직스가 하나 데려갑니다. 네. 2대1. 자 이러면 설치까지 한다면은 지진강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역으로 이거 끊으러 가나요? 갈라이크. 갈라이크? 창문 쪽 시간은 40초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1500원 얻는 것보다 네. 한 명 잡고 승부를 보는 게 낮아요. 자 근데 맞아요. 이거 이미 들어갔거든요. 엇갈려요. 엇갈려요. 자 비싼 쪽으로 이제 여기서 알람보 돌립니다. 알람보 돌립니다. 알람보 뾰로롱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거. 네. 비인 거 알았죠 이제? 자 스펙 설치까지 됩니다. 이거 미디에서 올 거라 생각 못할 거거든요? 네. 네. 보여요? 어? 아, C쪽. 오! 갈라이크! 빠르게 끊어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지진강타가 있어서. 사운드 들리면 지진강타 쓰러 가겠죠? 그렇죠. 예. 자 이걸? 자 이걸 갈라이크가 미드로 돌면 사운드가 샜거든요? 네.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일부러 안쪽에 나는 게 여진각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걸? 이걸? 설치! 리본! 해체가 됐습니다! 하수구라인하고 같이 가줘야 돼요 이거. 용으로 전부 다 올인하면 네. 답이 없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맞다?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위치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반응이 안 됐습니다. 일단 스파이크. 오늘 갈라이크 반응도 미쳤는데요. 네. 네. 이러면은 상승기를 통해서 설치. 탑을 먹어도 되고요. 아예 올라가지 않고 일단은 무리 안 하고 아래 먹어주네요. 자 여러분 리본 입장에서도 총기가 그렇게 다음 라운드에 나오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레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그냥 총기 아끼고 다음 라운드 노리는 게 맞습니다. 총기 바꿔왔어요. 예. 네. 지나갑니다 하고 이거는 퀀텀도 사운드 들었기 때문에 네. 얘네 안 온다 알 거예요. 지금 퀀텀 스트라이크도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게 본인들도 여유 있는 크레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번 라운드 가져온 매치 포인트긴 한데 도망칠 곳은 없다. 네. 자 일단 A 사이트 쪽. 네. 자 코사가 사명 꾸대보다 한 대 더 오?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거 맛 받아치나요? 시간 끄는 거죠. 예. 오 이번에 위치가 아, 맞았습니다. 이거 괜히 옆에 있다가 왔어요. 네. 자 설치는 저지는 시켰는데 지금 퀀텀 스트라이커 소바 선수가 지금 뒤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설치가 됐고 헤븐의 자이브 코사 코사 돌아와요 코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강난이 끝냈습니다. 자 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4대4 안타 네. 가야죠 이거. 자 들어가서 아 미스 그래도 예 그래도 자이브가 따라 자이브. 들어가면서 3명째 킬조 4명째는 안 되네요 지금. 이거 에피나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네. 바뀝니다. 위치가 너무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에피나 일부러 어? 잡혔고 박종이 들어와서 베이팅 했다는 거는 네 차고 라인에 죄 말고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잠시만요 에피나가 자 이러면 어 이거 야, 너무 큰데요 에피나? 큰일 났어요 이거. 그리고 TS가 결국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칼날이 뒤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 수급이 됐어요. 방난 롱 쪽에서 여기야 확인했죠. 예. 갈라이크 2대2 TS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러면 자 뛰어넘었어요. 아 못 잡았어요. 어? 어 1대1 갈라이크 1대1 아 이거 해체 안될 거 해체되나요 이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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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이크 갈랐습니다. 결국